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 주말 금요일 날 아마 스튜디오에서 뵐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위원님을 스튜디오에서 보는 그날을 저는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실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또 이럴 때 볼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크게 봐서는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말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 가격 인하. 실제로 보면 주가는 테슬라보다는 여타 자동차 주식에 더 하락을 가져왔단 말이죠. GM이나 포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 얘기 좀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인데요. 영국의 FTSE100이 사상 최고가 불과 지금 0.1% 차이로 붙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럽의 대표 지수는 한꺼번에 보는 것은 스톡스 6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건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대비 앞서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연초 대비 한 6% 올라갔고요. 오늘 새벽에 대한 0.4%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영국이나 유럽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우려와 달리 많이 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여 있는 것도 미국과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중국, 특히 독일이나 일부 국가들은 사위 그 중국발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 주가 강세의 배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럽의 스탁스 600은 52주 최고가에 약간 모자라는 정도까지 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해 있고요. 작년 4월, 5월 이후 최고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영국인데요. 영국의 FTSE 100은요, 사상 최고가의 초초 근접입니다. 오늘 종가가 7,860.07포인트로 끝났거든요. 네. 2018년이니까요, 거의 이건 지금 4년 9개월? 뭐, 거의 5년 다 되는 숫자 돼요. 만으로요. 네. 만으로요. 7,877.5가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1% 파이로 붙어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이시면요. 큰 틀에서 보면 FTSE 100 지수인데요. 상대적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라든가요. 상품 그리고 금융주 비중이 상대적 높고요. 영국이 어찌되었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이요. 그러다 보니 오래된 기업 중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여기 구성에. 네. 그런 것들이 영국의 FTSE 100입니다. 많은 영국을 저도 잘 보지 않았던 건 맞는데요. 그렇죠. 영국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작년에 보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8%네 뭐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 영국의 파운드가 폭락했네 이런 얘기 들으셨지만 주가는 작년에 완만했고 상승했고 오히려 올해 들어서 아주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FTSE가 다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S&P 나스닥과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표 하나만 보시면 딱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표인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칼럼이 세 개인데요. 첫 번째 FTSE100이고요. 두 번째가 다우지수고요. 세 번째 S&P500인데요. 이거를 이게 이 전체 세 개를 섹터별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저기 약간 핑크색으로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필수업제, 에너지, 금융, 머티리얼, 소재인데요. 이것이 미국의 다우지수, 그리고 S&P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가 콘슈머 스테이플, 필수업제죠. 필수업제는 대표적으로 지겨운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링 스탁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18%니까요. S&P500의 비중만 갖다 보면 3배 정도 됩니다. 6% 대 18%가 되겠고요. 압도적으로 높은 게 에너지가 높죠.
미국의 다우나 S&P 500이 2, 3%, 4%밖에 안 되었는데 거의 9.5%가 되겠고요. 영원히 전통적으로 금융회사가 발표됐다 했으니까 금융주가 18% 가까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아시다시피 영국에 이제 런던 금시세 갖고 런던은 워낙 상품이나 오래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런 소재 기업들이 많은데요. 14%가 차지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에너지랑 소재가 높은데 소재가 다우지수는 불과 1%, S&P는 2.6%에 비해서 이 소재는 영국은 14%나 됐고요. 네. 반면에 완전히 적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의 소비재가 적습니다. 제일 위에 거 제가 회색으로 컬러를 쳐놨는데요. 네. S&P 500과 다우가 각각 12%와 14% 조금 안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됩니다. 임의 소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미국은 테슬라랑 아마존 여기들한테 여기 없는 거죠. 결정적 더 큰 차이는 IT죠. IT.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장주가 여기 대부분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S&P 500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26.7% 정도 되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역시 21%,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일포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21%인데 FTSE 보세요. 1.4%밖에 없습니다. 쉽게 해서 그래도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팬시한 주식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팬시한 주식이. 팬시한 주식이 안 들어가고 상당히 오래되고 지겹고 보링하고 이런 주식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팬데믹 때 급등할 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완만하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네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준 데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가 다시 원활해지면서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에너지 수요가 혹시라도 회복되면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이 FTSE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럽 특히 영국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 섹터만 보면 여러분들이 왜 FTSE 영국이 강한지 딱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의 상황 특히나 이제 영국 시장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금리나 달러화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네, 그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이제 FTSE 100만 추종하는 ETF를 찾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요, 미국 내에서는요, 미국 내에서는 FTSE 100만 추종하는 ETF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하시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뱅가드에 사는 유럽 ETF 있죠.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영국과 독일이기 때문에 이게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 영국 증시 웬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을 거래하는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다 영국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ISF라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FTSE 100 지수 ETF가 있는데 네. 이것이 규모가 가장 큰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역시 영국의 거래 수수료도 미국보다 다 비쌉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각각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말 있었던 거 한두 가지만 상품 시장 그리고 오늘 새벽 왜냐하면 채권은 거래가 안 됐는데요. 이 채권 시장은 금요일날 미국 시간 금요일날 종가 시세 소폭 반등했고요. 외환 시장에 거래가 됐습니다.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거래되니까요. 미국 달러는 주말 하락 이후에 오늘 새벽에 소폭 좀 반등하면서 마감됐고요. 반면에 이제 유로는 이제 강세를 가다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었고요. 유가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인 정도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걸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가격 인하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가격 인상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이제 모델 Y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1억대 있잖아요. 한국 가격으로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제 입장에서 비싸고 네. 그래서 BMW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5시리즈는 훨씬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약간 뜨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중국에서는 가격이 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직후에 지금 시간을 정해서 모델 3, 모델 Y 가격 쑥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 지난 주말에 다시 한 목요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3부터 모델 S까지 전부 다 가격이 인하했고요. 최대 폭은 모델 Y의 롱레인지의 이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억 하는 차입니다. 거의 1억 했다가 요번에 8,600만
8,600만 원대로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 가까이 내린 거가 이제 가장 크게 내린 거가 되겠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도 이제 망했네, 뭐 차가 안 팔리네, 점유율이 하고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나름 제가 여러 군데에 취합을 해서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있는 사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델 Y나 모델 3에 대한 재고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요. 오늘 현재 그러니까 미국 현지 오늘 시간이 1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6일 현재까지 모델 Y요. 모델 Y의 재고 수준을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재고 이래는 최근 100일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이걸 다 구하실 수 있거든요. 딱 보시면 제일 많았을 때가 1200대까지 재고가 쌓여있다가요. 네. 지금 보시면 250대, 300대 수준으로 많이 내려가 있겠고요. 일단 가격을 인하하니까 저희 카페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새로 주문했다는 분도 꽤 있고 미국인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또 물건이 많이 팔린 겁니다. 지금 어찌 됐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또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사실 작년 여름, 가을 정도 보면 바닥이었잖아요. 재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위에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모델 3입니다. 모델 3는 모델 Y만큼은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았는데요. 모델 3도 지금 재고가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작년 가을 10월, 11월에 가장 재고가 많았을 때보다는 그나마 조금 줄어들어 있지만 과거에 어떤 거의 바닥으로 했던 수준의 어떤 재고 상황은 약간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요. 두세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구겐하임에서는 중국에서 매도까지 의견을 내렸고요. 여기는 이 자동차 가격 인하를 떠나서 4분기 이익 전망이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내리는 이유가 안 팔리고 덜 팔리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죠. 왜냐하면 잘 팔리면 엄청 네. 계속 잘 팔리면 가격을 뭐하러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작년만큼 계속 내려갈 텐데 뭔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건 팩트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심리적인 가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1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들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멈칫하게 만들었겠죠. 보세요. 테슬라의 점유율은 하락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세적으로 꺾일,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미국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신차 등록 대수 기준인데요. 2020년에 연간으로 79.4%까지 갔던 점유율이요. 물론 여기는 한두 대 팔린 건 아니고요. 1년에 만 대 이상 팔리는 브랜드만 갖고 여기 소개한 건 만 대 이상 팔리는 차종만 한 겁니다. 2020년에는 79.4%였다가요. 2021년 68.2% 그리고 작년은 9월까지만 나왔는데요. 65.4%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당 기간은 50%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그럼 판매 차종별로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2022년도 마찬가지 2020년도 보면 그 옆에 건 조그만 건 이제 평균 가격, 출발 가격이 되겠는데요. 모델 Y나 모델 3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여전히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등 하는 거가 GM 볼트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다시 모델 S, 모델 X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도 이제 안 팔린다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건 통계로 말씀드리면 작년 2022년이요. 글로벌 신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가 10%를 차지했습니다. 10%. 그리고 이거는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는 우리 여동랭크도 하이브리드 차 타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러그드 인까지 가는 거 보면 점유율이 더 높은데요. 그건 순수 전기차만 보면 10%가 됐겠고요. 전기차 시장을 뺀 거는 전기차 시장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시장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감소했는데 반해서 전기차는 68%가 밑에 780만 대가 팔렸거든요. 68%가 늘어났으니 내연기관 자동차는 훨씬 먼저 떨어지고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결국 전기 자동차가 미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발 이제 테슬라에서 생겨난 가격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보면 아 이거 테슬라도 이제 마진이 또 없어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한번 이 문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캐시우드나 이런 사람 그리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생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존 전쟁.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아시면 계시겠지만 전기차 중에 제대로 돈을 회사는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랑 비아드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요. 두 대밖에 없는데 실제로 요번에 댄 아이브스의 시각은 글로벌 테슬라 수요를 이번에 가격 전쟁으로 당초 전망보다 12에서 13%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마진도 풍부했고 가격도 하면서 올릴 수 있던 이유가 지금까지 이 표현 대로 제가 약간 그 번역 약간 하면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진짜 싸움이 아니라 스파링 상대를 갖고 놓고 샌드백 갖고 연습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요번에는 완전히 샌드백이 아니라 진짜 링에서 올라가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내리잖아요. 전기 자동차 자격, 모델 3나 모델 Y를 내리면 다른 자동차 회사가 내리지 않으면 팔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마진이 더 줄어들 것이고 거기서 떨어져 나갈 기업들은 많이 만들기라는 웨드부시의 대나이브 시각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테슬라랑 BMW, 포드, GM, 도요타의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겠는데요.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다 빠졌죠. 물론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PR은 역시 21배로 많이 낮아졌지만 다른 회사보다 여전히 압도하는 PR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진율이요. 테슬라는 18%고 나머지는 6에서 9%, 많아봤자 비엔도 9%인데 네. 전기차는 게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요. 네. 그런데 보시면 순현금으로 프리캐시플로우는 압도적이죠. 122억 달러. 그러니까 네네. 이걸 바탕으로 가격 전쟁을 했을 때 네.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누가 죽을지 여기서 이제 진짜 전쟁이 올 한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저는 딴 거 모르지만 금요일날 주가 하나로 많은 것을 보셨다고 보겠습니다. 네. 포드가 5%, GM가 4%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 전쟁이 올 한해 내내 막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 캐나다 현지에 연결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